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제 바이오가드를 처음 받으시면 케이스에 이 보관용 케이스가 들어있죠. 자, 열고 이렇게 보면 상악과 하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. 자, 이 조절기가 달린 게 상악입니다. 위로 껴야 되는 거고요. 이렇게 돌기가 달린 가이드가 달린 게 하악입니다. 그래서 먼저 끼우는 방법을 볼게요. 입을 벌리고 상악에 잘 맞춰서 딱 어금니 쪽을 엄지손가락으로 양쪽을 따닥 눌러줘서 착 들어가게 하고요. 그 다음에 하악을 장치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요. 마찬가지로 이 어금니 쪽을 손으로 딱딱 눌러줘서 안착을 시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입을 자, 다물면 아래턱이 앞으로 쓱 나온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.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딱 다물면 뭔가 걸림이 있어요. 이거는 턱을 앞으로 쓱 내밀어서 탁 물어야 되고요. 입을 벌릴 때는 턱을 더 내밀어서 이렇게 벌려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 돌기의 역할은 뭐냐면 입이 그냥 자다 이렇게 쑥 벌어지지 않게 해주려고 이 돌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이 돌기는 입을 아래턱을 내밀어서 열고 닫고 해줘야 장치가 이렇게 딸려 나와 버리거든요. 그걸 안 해주면 자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받으시면 균형 체크를 해야 돼요. 어떻게 하냐면은 아래턱을 살짝 내밀었다가 툭툭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이 조절기와 아래 하악의 이 가이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죠. 그게 양쪽이 동시에 탁 나야지 따닥 따닥 한다거나 한쪽만 닿는다거나 그러면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한쪽 왼쪽이 먼저 단다. 그러면 오른쪽을 늘려서 양쪽이 동시에 닿게 하든지 아니면 왼쪽이 먼저 닿으면 왼쪽을 뒤로 밀어서 왼쪽을 백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항상 딱딱 했을 때 동시에 접촉하도록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상하간에 위아래가 딱 다물었을 때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기우뚱기우뚱하거나 한쪽만 먼저 닿거나 좀 약간 삐딱하거나 그런 경우라면 바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. 그게 틀어진 채로 착용하게 되면 뭔가 균형이 안 맞는 상태에서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. 처음에 착용했을 때 입에 꽉 낀다거나 뭐 통증이 있으면 바로 하면 안 되고요. 그건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. 집에서 할수 있는 거는 이 조절기를 균형이 잘 맞는 상태로 맞춰주는 거는 할수 있지만 만약에 아프다거나 조인다거나 이쪽 그 상하간의 균형이 안 맞으면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실 거예요. 그때는 바로 오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관리법이나 조절법들은 다른 이제 영상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상. 원격으로 착용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. 이런 만약에 수정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야 돼서 이제 오시게 하는데 좀 멀다 보니까 그게 좀 시간 내기 어려우셨나 봐요. 이제 잘 맞춰서 쓰시고 혹시라도 잘안 맞으면 반드시 시간을 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